통이 온 집안에 누런 황금색이다. 이건 내 집에 다 그게 돈이 맞거든요. 어, 그래서 똥도 또 컬러가 있어. 컬러 파워 또 컬러 파워 또 컬러 파워 이거잖아. 이 자연으로다가 따지면 뭐 똥이랑 자연계야 물이랑 네. 불이잖아. 네. 그럼 물 바다가 보인다. 이러면 뭔가가 내 조상의 기운이 좋아지고 내가 귀인을 만나거나 어, 이럴 때 물꾼, 바닷꾼, 맑은 물에서 헤엄치는 꿈. 어, 이거는 정말 맞아. 그리고 비가 억수처럼 내려온다 그러잖아. 아니 근데 그 꿈도 다 좋은 게 아니거든. 어, 예를 들어서 내 집에서, 집 안에서, 방 안에서 비가 막 쏟아져, 하늘에서. 그러면은 거기에 벌써 그 집에 우연이 생긴 거야. 근데 집 밖에서 어 비를 맞잖아. 비퍼붓듯이 금전운이 나한테 온다는 뜻이야. 자연적인 꿈으로 네.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똥 꿈을 보지,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. 네. 똥도 내가 애를 써서 넣었어. 시원하게 비우고 이거잖아. 애를 쓰고 넣어서 예를 들어 물을 내려버려 변기에. 네. 이거는 소멸이거든요. 근데 똥이 온 집안에 누런 황금색이다. 이건 내 집에 다 그게 돈이 맞거든요. 어, 그래서 똥도 또 컬러가 있어. 컬러 파워 또 컬러 파워 또 컬러 파워 이거잖아. 넘똥을 노란색 있고 황금똥이 있는데 노란똥에 넘똥을 내가 싸는 걸 본다. 네. 내가 그 사람으로 있어 인간의 구설이나 망신이 들어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동관계나 이런 거 헤어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라. 네. 누가 싸고 있는 거를 내가 본다. 네. 그 사람이 내가 싸는 걸 누가 본다. 이건 100%야. 이거 안 좋아. 흉몽이에요. 똥을 많이 싸고 있는데 아니면 누가 똥을 치워줬고 밑을 닦아줬다. 아니면 그런 꿈은 일단은 내 건 누가 발라간다는 뜻이라 안 좋고요. 내가 바지에 똥 싼 대로 오줌 싼 대로 달랑달랑 다니잖아요. 이건 이 사람이 명이 짧은 거예요. 똥꿈 다 좋은 거 아닙니다. 어, 내가 쉽게 가면 밑에 다 지리고 내리고 인간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. 그럼 망신살로 보신대요. 그리고 또 머리에 비듬 어쩔 때는 이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. 어, 이것도 자연이니까 이런 걸 막 내가 막 털고 다닌다. 어, 내 몸에 막 이상한 막 굴러다닌다. 네. 이거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내 밥그릇이 없어지잖아요. 네. 내 몸에 모든 게 지금 섞여 있으니까 골치 아픈 게 많다는 뜻이거든요. 네. 먹고 살 힘이 없고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. 이것도 죽음에 가까운 거라 사람이 막 빠질 때 이런 꿈을 좀 꿔요. 동물 꿈으로다가 구분을 하자면 네. 자연이랑 동물로 가면 뱀 꿈만이 꾸잖아. 뱀 꿈은 사람들이 이제 태몽이라고도 하거든요. 맞아요. 태몽인데 뭐 뱀이 예를 들어서 구렁인데 꽈리를 들고 하늘을 보고 있다. 신줄로다가 세지만, 신명이 세지만 굉장히 외로운 사주라. 어, 되게 힘든 사주거든요. 근데 뭐 뱀이 우글우글 내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. 뱀이 막 몸에 있다고 생각해봐. 어, 죽은 영혼들, 해탈하지 못한 영혼들이 검정뱀으로도 많이 나와. 그게 막 내 몸을 확 감고 있으면 그거 정말 안 좋아요. 빨리빨리 전화라도 하셔서 점을 보셔서 좀 안 좋은 거 털어내셔야 돼요. 그리고 용이라는 게 우리가 있어요. 용꿈 있고 범꿈 있잖아요. 네. 용이라는 건 보기만 해도 좋은 거야. 그 다음에 조상의 기운으로 좋은 걸 준다. 어? 그런 게 이제 저 사람한테 명을 이어준다. 뭐 초를 켰는데 이 초에서 덕을 줘서 어, 손님이 꿈을 꿨는데 거북이 두 마리가 품에 오더래. 자손 꿈일 수도 있지만 내 명이 길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보면 좋아. 네. 어, 나 어저께 꿈에 사자 나왔어. 호랑이 나왔어 있잖아요. 네. 범꿈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게 있는데 호불호가 있는데 그거는 관제. 호랑이나 나오면은 이 집에 딱 하나 관제수 조심해라. 너희가 가서는 산탈이 있다. 나머지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어, 저한테 의뢰하시고요. 우리 무속인들도 보이지 않는 걸 가르쳐드리고 느낌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힘을 쓰잖아요. 여기도 병원입니다. 자아세계 힘드신 분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이니까 설법으로다가도 전만 보셔도 힘이 되니까 그런 거에 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생각들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자아세계가 힘드신 분들은 이 병원을 백고감을 찾으시고요. 어, 그리고 또 어, 본인들 살아가실 때 궁금한 거 호기심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꿈때에 살아보라면은 또 우리 전화를 또 이쪽으로 찾으시고요. 어쨌든 다 일로 찾는 거네.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하실 때 이쪽으로 힘을 내서 누르십시오. 오케이. 속보이는 얘기했습니다. 자, 꿈 얘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백공함이었습니다. 이거 저냐? 알았어, 알았어. 그냥 해봤어, 이거 오길래.